환자가 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음압병동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함께 별도의 통로로 이동합니다. 그동안 선별 진료소를 거쳐 음압병동에 입원한 의심 환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들은 불안해하는 환자를 다독이며 입원 처치를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힘드셨어요? 더운 거 말고는 괜찮은가? 영어 올라오지 수고하셨어요. 아까 땀이 안 흘렸는데 기침하고 열이 좀 났다고 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아직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환자 컨디션 어때 보이던가요? 힘들어하시는데요. 원래 처음에 안 오려고 했다가 보니까 근데 다 설명 되니까 환자도 이해하고 일단 내일까지는 잘 있을 것 같아요. 환자가 잠들고 나서야 식은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나가서 회의하면서 얘기해봐야죠. 맛있게 드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음압 병동부터 찾았습니다. 밤새 별일 없었나요? 잘 적응한 것 같네요. 네. 밥도 되게 잘 먹고. 네. 한국밥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한 그릇 다 비었어요. 다 드셨어요. 다 먹었어요? 네. 안 남기고? 네, 싹 다 먹었어요. 이야. 씩씩하세요. 엄청 밝아요. 확진 안 받으시고 빨리 퇴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쯤 나올 것 같아요. 1시에서 3시 사이? 확진 환자들은 오늘로 최소 11일에서 최대 17일째 격리된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가 나쁘지는 않지만 바이러스 검사에서 최종 음성으로 나와야만 퇴원할 수 있습니다. 기약 없는 격리 생활에 지쳐가는 환자들을 위해 의료진은 때로 친구가 돼주기도 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그 환자분한테 뭘 선물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게 뭐였죠? 그 컬러링 북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카톡을. 아, 네. 사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걸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셨더라고요, 예쁘게. 아, 이걸 직접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엄청 자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예쁘게 잘해주셨어요, 많이. 그리고 안에만 있다가 보니까 솔직히 뉴스에서는 자기 본인들 얘기 계속 나오고 네.
그래서 그냥 하면서 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라고 드려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머리에 지금 뭘 얹고 계신 겁니까? 아이스팩이요. 네? 아이스팩이요. 아이스팩이요? 네. 왜요? 더우셔서요? 아이고, 이 겨울인데 이게 그렇게 더우세요? 오늘 좀 더워가지고. 오늘 좀 더우세요? 애기가 왔어, 갖고.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특별하게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근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대단한 각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오늘 하루도 잘 일하고 버티자. 이런 생각하면서 출근하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아침마다 9시에 나올 때만 9시에 딱 보면 아, 확진자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는 이제 초미의 관심이죠. 우리 환자들 중에 혹시나 확진자가 있진 않았나 이런 것들은. 네. 좋았던 거는 그렇게 입원한 환자들이 이제 확진을 안 받고 음성 판정 받아가지고 퇴원해서 이제 저기 1층에서 다 안녕하고 퇴원하실 때. 퇴원할 때 나가가지고 배웅도 해주세요. 아, 네. 안내 때문에 환자용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지하 1층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헤어졌어요. 그분들이 그 간호사님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후드랑 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눈만 보는 정도여서 기억은 못하시지 않을까. 가서 양창 승진 좀 해줄래? 선생님들 바쁘신데 저희 이제 가봐야 돼서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정말 옆에서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네요. 다들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게 네, 일하시고요. 저희 네, 밖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한 마음으로 떠납니다.